캠핑 짐이에요. 이런 근린핑장 다 만들어져 갖춰져 있는 시설이 돼 있으니까 다 자주 오는 것 같아요. 친구들도 많이 가고. 와, 펜션 부럽지 않은데요? 집 같아요. 캠핑 초보라서 텐트 치고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또 한 번에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. 특히 얘 때문이죠, 얘. 예? 특히 이 친구 때문에 온다는데 오? 오늘의 진짜 캠퍼를 소개합니다. 반려견 천만 시대에 맞게 다 갖춰진 이곳에서 몸만 풀어주면 되니 일석이조인데요. 강아지 같은 것도 이렇게 지줄 수 있는데 눈치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친구들에겐 이곳이 천국 그 자체. 사회성이 높아지고 좀 더 그냥 관리를 안 해도 지네끼리 놀고 집에 왔다가 다시 또 나가고. 반려견과 글램핑 여행을 즐겼다면 이번엔 가평에 조금 더 깊숙한 산속 공기를 느껴보러 들어가 볼까요? 캠핑족들이 산속에도 자리를 잡았네요. 경기 수도권에서 이렇게 한 1시간, 2시간 정도만 오면 금방 이렇게 깊은 산속에 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, 가평은. 분위기 좋아요.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감성 캠핑. 그런데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캠핑을 즐길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데 뭐죠? 택배? 아니, 저희가 먹을 음식입니다. 캠핑장에 미리 배달시킨 건가요? 캠핑장에 와서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해서 먹고 싶고 한데 이제 그걸 다 싸우려면 힘든데 이렇게 밀키트로 돼 있으니까 고민이 훨씬 줄어들고 네, 간편하고 좋아요. 밀키트로 요리 고민 해결. 요즘은 안 가져오고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배달해 놓으시고 슈퍼님 들어가요. 야외에서도 편안히 즐기는 게 요즘 캠핑 트렌드. 편해야 돼요. 요즘 가평에 이런 트렌디한 캠핑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트렌드에 맞게 점점 변화하는 캠핑 문화. 지친 몸은 풀고 휴식을 얻어가는데요. 나이대도 다양하네요. 회사 일 끝나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어제 하룻밤 먹고 오늘 또 먹고 계속 살고 싶은데 무조건 가족들이랑 오면 1박 3일인 것 같아요. 세팅해서 밥 먹고 둘째 날 좀 지금처럼 여유롭게 좀 쉬다가 내일 좀 여유있게 갈 수 있으니까 아침 일어나면 여기만큼 공기가 단 데가 없어요. 공기의 맛이 달아. 엄청 달아.